지난해 갑작스런 한파와 냉해 등으로 과수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올해도 겨울추위에 농가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마다 색깔이 검게 변한 열매, 크기가 작고 모양도 기형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의 동해 냉해 피해는 자두 720, 복숭아 370, 배 220헥타르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다 과일 수확 이후 겨울철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동해 피해와 병충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500상자를 땄습니다. 평년도에는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냉해 서리 피해로 인해 가지고 120상자밖에 못 땄습니다. 올해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효과적인 예방이 절실한 때입니다. 동해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과수의 둥치 부위를 신문지나 집 등으로 둘러싸거나 수성 페인트와 물을 희석해 바르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포도의 경우 어린 나무는 흙이 묻지 않게 땅속에 묻거나 지피나 보온 자재로 덮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날씨에 가는 건 모르잖아요. 언제 춥고 언제 그 할지 그걸 모르니까 이제 저렇게 딱 묻어놨죠. 묻어놓으면 저건 안 되나지요. 지난해 곰팡이성 병해가 심했던 과수원은 낙엽이나 가지에 병원균 포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해 가지를 태우거나 동계 약재를 살포하는 등 조기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상해 또는 뭐 냉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과수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상에 조금 귀를 기울이고 단 한 번의 피해만으로도 한 해 농사가 좌우되는 만큼 월동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수 농사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